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내대표란 직책 때문에 당 안팎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상을 제가 만들 때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북에 영상을 올려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저는 그가 그 영상을 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나 송영길과는 달리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블록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놓고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닮아서 올리는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속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4.15 총선 이후에야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에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은 엄청난 범행, 이를테면 국가범죄, 내란죄 수준의 범죄가 국가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였음이 명백한 사실로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매일 부정선거를 다루는 그런 연구자의 입장에서 마치 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양파 같은 그런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물 앞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대법원 조서에서 대법관들이 그렇게 선관위를 밀어주고 싶게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인천 연수구월 QR코드 일렬번호 45,610개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실제로 발급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QR코드가 찍힌 그런 사전투표지가 17개 더 많은 투표지가 6월 28일 재검표에서 출연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짱 하고 등장하는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쩌면 지금쯤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너무 다양한 조작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서부터 이를 수습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일의 선후를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가 처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4.15 불법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초대형 국가범죄, 내란죄 수준의 그런 범죄로 발전되고 말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광범위한 조작이 행해졌고 너무 많은 흔적과 너무 많은 증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해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밑천이 다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삭제에 대해서 사본은 원본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민경욱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BJ톨에 그런 특종을 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그 어떤 기자도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해주신 BJ톨의 기자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당이 입장을 정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답도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특종이었습니다. 그럼 그 특종이 어떤 건가 하니까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면 BJ톨의 기자가 묻습니다. 민경욱 후보 지역구 재검표에서 괴물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고 유의깊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발언은 8월 19일 국회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입니다. 상당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발언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절대 불가라는 신념으로 무장한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인사가 이준석 씨와 하태경 씨입니다. 정치적 야심이나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언제까지 방대하게 축적된 부정선거 증거물이란 사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언제까지 사실을 외면하면서 마치 강 건너 불처럼 먼 산을 쳐다보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주 궁금하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선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외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불법 부정선거의 방대한 증거물들을 모두 땅 밑에 파묻어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 역시 백기투항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증길, 즉 재검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부정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된 자들은 필사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재판기를 연기하고 문개고 열안조작 등을 실행해 옮기겠지만, 그 부실했던 6월 28일 인천연구소 재검표에서 정도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더라도 사실이나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그런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의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상만사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면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을 갖고 대권 후보는 될 수가 없고 더더욱 나라 일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도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식 능력이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커녕 한 집안의 가장 노력도 저는 벅찰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간 내에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고 입장 변화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오명을 덮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소위 국가의 대사와 관련된 선거의 불법 문제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모씨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결국은 정의를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악과 타협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향적인 그런 시각 변화를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